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당장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4년 전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릴 때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결정을 한 건데 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뒷수습은 국토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던 4년 전 국토교통부는 외국 용역까지 거친 끝에 김해 신공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쏟는 돈은 김해공항 확장 비용보다 4조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이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도 34억 원을 들여 김해 신공항의 사업성을 검토할 만큼 김해 신공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합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타당성 검증 지시로 분위기가 바뀐 끝에 4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까지 김해 신공항에 무게를 두면서 가덕도와 밀양 등 다른 후보 지역의 경제성과 적합성은 낮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될 경우 교통주무부서로서 내려온 그동안의 판단을 번복해야 할 뿐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 등 외부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검증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